나오세요. 박현경 선수는 이제 마지막 홀인데요. 자, 카메라 버튼 미리 눌러주세요. 이렇게 되는 클럽들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. 체감하는 이 코스의 느낌은 완전 다른 코스로 플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홀에 박현경 선수. 오, 오 오른쪽인데요. 지금 아. 공이 내려오는 모습이 잡히진 않았습니다. 네, 너무 깊게 위로 많이 올라가서 굴러내려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볼 때는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위치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. 네. 그러네요. 네. 그나마 일단 천만다행입니다. 지금 발끝 오르막 경사가 거의 45도 정도 될 정도로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샤프트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좀 짧게 잡고 거의 야구 스윙 느낌의 스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일단은 파 세이브를 해야 되는 위기 상황. 또 네 번째로 쉽게 플레이가 되는 파5 홀이기 때문에 박현경 선수의 조금 좀 타수를 잃게 될 위기 상황. 지금 내일 기상 예보가 지금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라운드 막바지 끝까지 집중을 해서 이 한타 한타 아껴 쳐야 됩니다. 결국은 세컨샷 미스로 아쉽게 마지막 홀을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 4개의 버디, 2개의 보기를 기록하면서 4언더파 공동 18위로 2라운드를 마칩니다. 마지막 홀에서는 선수들이 이렇게 또 커피와 음료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죠.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네, 딱 걸렸네요. 홍지원 선수.